Fight. Go, hey, you go, go. 라보이 밀레니얼스과 Z, 젠Z의 상황별 고민 해결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 세대 차이도 줄이고 영어 공부도 해볼 텐데요. 맞습니다. 유고걸 vs. 라보이, 에이자 vs. 민수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네.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요. 문자 읽을게요. 제니님한테 오늘 우리 너튜브에 시청하는 분들 여러분 big change. Right? 아, 카메라도 그렇게 비싼 거를 샀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비싼 거 사도록 퀄리티 그 이미지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Why? 네. Why? 그런데 진짜 에이자는 진짜 너무 땡큐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자 카메라, 에이자 카메라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만큼이냐면요. 제니님이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호스트들은 모두 카메라에 졌다. Except Asia라고 왔네요. Thank you. 일단 제니님 인정하거든요. 근데 보자 이거 유튜브에 제니를 차단 어떻게 하죠? 피디님 이거 차단 어떻게 해요 이거? 피디님 잘 아시잖아요. 안 돼요. 제가 절대 지켜올 거예요. 아닙니다. 저스 키링.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자 오늘의 유고걸 vs. 라보이. 네 너무 궁금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되죠? 오늘은 영화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 영화 밸런스 게임. 재밌겠다. 맞아요.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을 꿈꾸잖아요. 네. 아 저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면 좀 복잡한데 네. 어드벤처인데 살짝의 네. 로맨스는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지하진 않고 코미디가 섞여져 있는 영화여야 되는데 그거 모두 영화의 장르가 하나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맞아요. 지금. How about you? What type of movie do you like?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스릴러하고 호러 장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만. 맞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스릴러는 다 미스터리 영화 좋아하거든요. 아. 끝까지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좋아하고 호러는 저는 그냥 심심하면 호러 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I don't get that scared, I think. Really? Right? So those are the movies that I enjoy.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 What type of movie genres do you like? Yeah.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 영화를 보는 이유, 바로 괴리 만족을 얻을 수 있어서인데요. 맞습니다. So many people find pleasure in experiencing like satisfaction like through watching dramas or films. 네, satisfaction like by proxy, 뭐 vicariously yeah. being satisfied. 뭐 그렇게도 말하죠. 혹시 에이자는 뭐 최근 뭐 개봉작 중에 뭐 재밌게 본 거 있어요? Have 네, you seen any movies recently? 저 저번 주에 영화관에 간 거 같은데 I saw Ghostbusters. 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yeah. 아직 그 노래 쓰고 있나요? 저 yeah, 완전 yeah, 80년대. 맞아요, 맞아요. 아직 그 영화 봤을 있어요. 때, 아주 그 노래 쓰고 있구나. It was really fun. 근데 확실히 MZ 세대다 보니까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I'm not used to sitting that long and like 보통은 뭔가 이제 스킵할 하는데 스킵할 네. 수도 없고 네. 영화관이니까. 네,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 어떡해. 너무 불쌍해. 두 시간짜리 영화도 yeah, 못 앉아있고. back in my days. 라떼 말이야. 영화가 진짜 3시간 안 넘으면 이게 영화야? 라고 할 정도입니다. Really? 네. 우리 고수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카메라에 에이샤는 미모가 빛나고 민수는 코가 빛나. 코가 빛난다고요? 이거 기름기가 조금. 아, 나 저 고수님 너무 좋아해요. 저번에 가공유 그분 아니세요? 아, 맞아요. 그분이. 고수님도 이거 차단 어떻게 하지? 이거 뭐를, 피디님 뭐를 들어야 돼요, 이거? 아, 그리고 혹시 그 가공유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민수님이 공유 이제 그런 대사를 따라 했는데 고수님이 아, 공유가 아니라 혹시 가공유가 아니냐고 네.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I want to remind them this. 네, thank you, Asia. 저의 네. 트라우마를 다시
이렇게 네, 갖고 네. 와서 오케이 다시 영어로 돌아갑시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샤 Ghostbusters 이제 최근에 나온 영화잖아요. 네. 그처럼 개봉작 개봉작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개봉작을 영어로 New Release라고 합니다. 네 New Release Release가 이게 뭐 풀어놓다 yeah. 그런 말이잖아요. 새롭게 풀어놓다. 그래서 뭐 그 영화 회사가 이 영화를 이제 영화를 풀어놓다. So it's a new movie too. 그래서 new release. 뭐 상영 중인 영화가 뭐 새로운 영화 개봉작이라고 new release라고 하면 됩니다. Got it.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격적인 영화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ready? Yeah. 네. 자 우리 첫 번째 영화 밸런스 게임은요. 잘 들으세요.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상관을 고르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 에이저 말 잘 들어야 돼요. 네. 1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미란다. 2번 We Flash 괴물 폭군 선생 플래처. 네. 아, 그러니까 워드 장편 자간 줄간역 등 디테일까지 까탈스러운 그런 미란다냐 네. 아니면 실력 향상을 위해 스파르타식으로 잘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플래처냐.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미란다를 아주 잘 알 겁니다. Yeah. 왜냐면 이거 Devil Wears Prada,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진짜 한국에서 히트했거든요. 근데 Whiplash를 좀 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런 분들 위해 Fletcher는 얼마나 무서운 정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have no style or sense of fashion. I think that depends on what you're... Hello. Wasn't a question. There's some reason that my coffee isn't here. Has she died or something? I don't understand why it's so difficult to confirm an appointment. No, I'm so sorry, Miranda. I actually did confirm last night. The details of your incompetence do not interest me. Hi. If you don't have that Harry Potter book by then, don't even bother coming back. Start counting. 5, 6, 7. In Ford, look at me. 1, 2, 3, 4. 1, 2, 3, 4. 1, 2, 3, 4. Now, was I rushing or was I dragging? No. Count again. 1, 2, 3, 4. 1, 2, 3, 4. 1, 2, 3, 4. Rushing or dragging? Rushing. So you do know the difference. If you deliberately sabotage my band, I will pig. Now, are you a rusher or are you a dragger or are you going to be on my time? I'm going to be on your time. 어 무섭다. 그리고 그 짝 소리가 이제 여기 뺨 짝 하는 거였대요. 맞아요. Oh 네 드럼 치는 소리 아니었고요. Right hand meets face 그런 소리였습니다. 와 아우. 진짜 저는 사실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Definitely. 둘 다 좀. 그런데 일단 우리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워드 장편, 자간, 줄간역 등 디테일까지 까탈스러운 암만은 프라다를 입는다, 미란다냐 아니면 실력 향상을 위해 스파르타식으로 잘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위플래시의 플래처냐. 네. 자, 여러분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카카오 메시지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iranda or Fletcher 왜 택했는지 이유도 보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햄버거, 커피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 에이저... 고르실...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에이저는 Of course, Miranda. 아, Miranda로 가요? 왜요? 네, 여기 제니님도 말씀하셨는데 살짝의 네. 친데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완전 츤데레 그런 느낌? 그래도 I don't know. 미란다 밑에서 일하면 제가 훨씬 더 더 잘 일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네. 이 미란다식에 그게 익숙하니까 I could do anything. 좋아요. 왜냐면 미란다하고 플래처 보면 일단 본인들의 방법만 빼면 the end result is you become 그분들 밑에 뭐 배우고 같이 일하면 you become the best of the best. Yes, definitely. Right?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미란다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진짜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제대로 배우고 저는 좀 이렇게 누굴 내를 좀 혼내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떼치 조금 해야지 내가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Oh. Not like completely 완전 플래처는 완전 oh. 폭력적으로 그쵸. 말로 폭력적이고 진짜 right physically uh-huh. right assaulting the main character.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더 제가 모르는 그런 능력과 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플래처로 가겠습니다. 네, 제대로 배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미란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란다라고 많이 해요? 미란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니님도 그렇고 김계범님도 그렇고 네, 김조이님도 그렇고. 아, 일단 감이 많이 가네요. 일단 토끼님은 전 둘 다 무서워요. 그만둬야 하네요. 어, 그리고 토끼님께서 어, 민수님 혼나고 싶군요. 호랑이 선생님 보내줘야겠어요. 네, 아니 그냥 상상, imagination, right? 오늘 imagination 타임입니다. 우리 김조이님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으면 아야 해요. 그쵸? 여러분 절대로 네 폭력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영화의 세상 타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right? 맞아요. 아 그리고 이거 네. 영어 표현 하나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패션 매거진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딱 이 안경 딱 하고. That's all 이러잖아요. 네. 그 that's all 한국어로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That's all는 directly translated 뭐 그거 다야. Right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that's all 내가 말했던 거 다 이해했지? That's 뭐 all? 이상 이렇게 어, 하는 거죠. 어, 이상 이상 yeah. 하는 건데 근데 이거 double meaning이 있어요. That's all라고 하잖아요. 어 이상 뭐 내가 말할 거 끝. And but the other meaning behind that is 너 왜 아직 거기 있니? 아 맞아요. 저리다. Why are you still here? That's all. 나 말할 거 다 했거든. Get out of here. Exactly, 맞아요. right. 그래서 that's all은 그렇게 double meaning이 있습니다. 네, 최근 설문조사에서 MZ들이 싫어하는 상사 스타일을 꼽았는데요. 네, 1위가 꼬투리 잡는 상사. 사소한 걸로 트집 잡고 모든 직원이 다 듣는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면박을 주는 상사는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해요. 네.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꼭 있죠. 야, 그렇다면 넌 항상 사소한 걸로 트집 잡더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배우는 게 트집 잡는 게 영어로 nitpick. 라고 해요. Okay. Nitpick. N-I-T-P-I-C-K. 네, 그래서 아, 너네 항상 사소한 걸로 트집 잡더라 라고 하면 어, Why are you always nitpicking? Oh. You always nitpick at the smallest things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우리 문자 몇 개 더 읽고 우리 두 번째 우리 밸런스 게임 넘으러 가야 되는데 제니님 둘 다 별로 사업해야겠다. 네, 어, 제니님 같이 사업해요. 뭐 어느 쪽으로 갈래요? 네, 저는 도넛 스탠드를 하나 차리고 싶거든요. 네, let me know. 김계범님, I feel so scared. 어, 계범님, me too. 근데 잘 배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 네. 오, 김조이님은 며칠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날을 또 봤대요. 아, 그거. 네, 이거 항상 go-to 영화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냥 뭐 볼 거 없으면 이거를 튼다. 맞아요. 저는 사실 악마를 프라다 입는다는 영어로 봤어요. 아, 그 영화 말고 책으로 봤어요. 아, 진짜요? Yeah, I read the book. Actually, surprise, surprise. 군대 때 할 게 없어서 이 책을 먼저 읽었거든요. 네, 영화 보니까 영화도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수님, 플래처랑 하면 급 성장할 것 같아요. 고수님, 바로 그게 제 말이에요. 급 성장하고 싶어요? 네, 조금 아프면서 아예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 속에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 1번 영화 관상에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수양대군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님께 왕의 상이 아니라고 말하기 2번 영화 범죄의 도시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인 장첸 윤계상 배우님에게 돈 빌리고 안 갚기 둘 다 목숨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 말이에요. 둘 다 살아나기 찬스가 많이 없는데 일단 여러분의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샵 9050 카카오 메시지나 유튜브 댓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도 확실히 우리 PD님이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좀 상상할 수 있도록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 저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어찌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이면 너무 늦을 테니 말일세. 좋다, 깎아줄게. 그럼 소모가지 하나에 천씩 얻더니 총 4천 까고 이런 일 좀 갚는 거야. 어디야? 좋지? 야, 기가 막힌다. 좋겠다, 야. 네. 여러분, 아마 자주 나오는 장면이고 네. 해서 바로 머릿속에 기억으로 상상될 겁니다. 네, 이정재랑 우리 윤계상 액터스의 그 카리스마 바로 캐릭터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관상은 에이자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에이자는 범죄 도시는 right? 볼 수가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 클립만 들었을 때는 네. definitely 조선 이제 왕을 택하는 게 왜냐하면 그때 네. 당시에는 소셜 미디어가 없으니까 숨으면 숨을 수 있어요. 근데 범죄 도시는 뭔가 끝까지 찾아올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바로 장첸의 그 캐릭터예요. 진짜 끝까지. 그럼 당연히 시험대군.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에이자는 뭐 옛날 시대 때는 뭐 소셜 미디어, 인터넷 없으니까. 이런 거 없으니까 진짜 사람이 잠수 타려면 제대로 잠수 탈 수 있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민수님은요? 저는 일단 이정재 캐릭터의 그 수양대군에게 왕이 상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 왕이 아니라 네 emperor 정도 황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왕보다 그 위에 황제잖아요. 그렇죠. 엠퍼러잖아요. 그렇게 칭찬하면서 칭찬으로 좀 사회생활 하면서 네, 이정재 캐릭터 앞에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남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망치. 네, 저는 장첸 캐릭터한테 도망칠 수 있는 일단 I'm not that confident. 전 절대 100%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관상 얘기하는 겸 그 네.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친밀도나 경험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면 인상이 좋아 보여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인상이 좋아 보여. 이거는 한국에서는 진짜 사람 like to that person 나 인상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In the U.S. at least, I don't know other English-speaking countries, you really wouldn't comment on how a person would be according to their looks. 그냥 yeah, 이렇게 맞아요. 보인다. 사람 그냥 얼굴 보고 너 이런 사람일 것 같아라고 절대로 코멘트는 안 하거든요. 그냥 특히 미국에서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But after you meet that person, 뭐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그 comments, 그 person에서 코멘트는 할 수 있잖아요. So you could say, he gave me a good impress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상이 너무 좋았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다. 맞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얘기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like I want to give a good first impression. 맞아요. 첫인상 좀 좋게 주고 싶다. 뭐. Exactly. Or 그냥 더 쉽게 말하자면 he seems like a nice person. Yeah, he seems like a nice person. Yeah. Definitely. She was so nice. He was so nice. He seems nic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인상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대화할 때 아이 컨택트를 하며 감탄사와 리액션이 좋고요. 네. 반대로 첫인상이 나쁜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저는 네. 지금 우리 유튜브에 시청하는 분들 눈으로 바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이럴 때 PD님이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데 네, PD님 클로즈업 돼요? 하기 싫대요. 클로즈업 하기 싫대요. 좋습니다. 맞아요. 아이 컨택. 왜냐면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막 관심을 갖고 있다. 맞아요. At least he or she is listening to me. 이 느낌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그 아니면 제가 라보이의 리액션 점수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네. 오케이. 근데 제가 아무 말이나 해볼게요. 네. 아, 어제 새로 배운 뉴진스 춤이 있잖아. 그때 쳤었잖아. 아, 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수업하에서 연락이 온 거야. 아, 근데 부담스러워요. 2점 줄래요. 왜? 벌써 그렇게 말하다가 바로 2점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에이셔 쳐다보고 있고 눈 마주치고 있고 잘 듣고 있는데. 그러게요. 아무 이유 없이 2점 줬습니다, 여러분. 에이셔가. 네. 저 근데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댓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제니님이 문자 보냈네요. 둘 다 목숨 내놓고 해야 하구나. 살려줘. 일단 제니님은 일단 뭐 찬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다. 우리 성일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왕한테 죽겠습니다. 네, 사채 업자한테 죽으면 너무 시크하지 않나요? 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차라리 죽으려면 왕한테 죽겠다. Right? 줄벌님한테도 문자 왔습니다. 수양 대군이 너무 무서움. 저는 사실 저는 이정재 캐릭터의 이 목소리에 진짜 아마 제 아버지가 이정재 목소리로 제 어렸을 때 혼냈으면 완전 I think I'd be a better person I am than today, right?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개버님에서 문자 왔네요. 장채는 까불지만 않으면 손목하지만 이거 좀 그래픽하다. 내 손목하지만 가져가지만 수양대군은 목을 가지고 가니까. 그쵸. 네. 일단, 장친한테는 좀 일단 살 그런 찬스가 있다라고 말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5962님. 둘 다 목숨이 위험한데, 그래도 왕이 될 상인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일단, 저랑 비슷하네요. 생각이. 일단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성일우님. 너무 아이 컨택을 해서 부담스러워요, 민수. 카메라 이제 안 쳐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 마지막 우리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이것도 재밌겠다. 자, 우리 마지막 주제는 어떻게 되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에 물렸다면 1. 영화 부산행처럼 물려서 이거 넘어가래요. 이거 PD님 이거 넘어가래요. 그럼 이건 제가 좀비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에이자 좀 무서워하네. 뭐 꿈에 좀비 나올까 봐. 맞아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네. 네. 네 번째. 이거 원래 스크립트의 네 번째 영화 밸런스 게임으로 갑니다. 야! 에이자 주제 어떻게 되죠? 네. 직장에서 내 후배로 들어올 직원을 고른다면 1. 킹스맨 일은 퍼펙트하게 잘하지만 비밀 미션, 즉 개인 용무 때문에 자주 사라지는 후배. 2번은 인턴. 경험치, 노하우는 만렙. 하지만 보고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70세 인턴. 벌써부터 짜증나. 네, 여러분의 의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샵 9050 카카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자, 이것도 클립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As a good friend once said, manners maketh man. I'm 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Well then, looks like you're stuck with me. Great, I'm excited. I will email you when I have something for you to do. Or I could just stop by a few times a day, check in. I'll email you. Also, don't feel like you have to dress up. I mean, we're super cash here. I'm comfortable in a suit if it's okay. No, it's fine. Old school. Exactly. At least I'll stand out. I don't think I need a suit to do that. Okay. 저는 완전 I'm so fixed on this. 완전. 그래요? 네. 아, 저는 무조건 70세 인턴. Really? Definitely. 왜냐하면 이게 Mark Zuckerberg이 한 말이었는데 네. Always hire someone you would want to work for. 아. 그러니까 저는 내 주변에 내가 고용하는 사람들은 다 저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잘하는 사람, 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hire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So like 후배보다는 네. 나보다 훨씬 더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That's my thing. He's so nice. 맞아요. 너무 착하고 영화 봤으면 너무 착한 아저씨인데 저는 일단 둘 다 짜증납니다.
오늘 첫 번째 옵션은 일단 그 킹스맨 나오는 캐릭터처럼 항상 내가 그 선배인데, right? 선임인데 내가 뭐 안 시킨 일도 막 하고, right? 아무 말 없이 어디 가고 그쵸. 다시 돌아오고, right? 그런 후배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저는. Right? 아, 그런데 너무 매뉴얼로 가는 인턴, let's say, 이메일도 안 보내고 직접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확인을 받아야 되고 네, 하면 아,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네. 다들 로버트 디니로. 네. Yes. 다 그분들 선택. 오, 고수님은 킹스맨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고수님 이유는 말해 주세요. 네. 네, 맞아요. 일단 성이름 님, 로버트 디니로 그 인턴 나온 70세 인턴을 뽑겠다고 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잘 들을 것 같은데 1번은 눈 땡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나 가르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1번은 좀 더 짜증난다. 저도. 김조희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고 귀여우셔서 70세 인턴요. 토끼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인턴은 나이가 있어도 연륜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인턴 할아버지요. 우리 인턴표 계속 가네. 근데 제니님 어렵대요. 네? 네, 제니님 어렵대요. 오늘 그냥 혼자 사는 걸로 계속 나갔다는데. 저기요, 제니님, 이 게임 방법 모르겠네요. 모르네요.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돼요. 왜 계속 혼자 나가? 네. 맞아. 일단 저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저도 인턴 고를 것 같거든요. 왜냐면 1번 그 킹스맨 그 같은 사람 후배면 일단 맨날 매일 나보다 더 nicely dressed 같이 항상 수트 입고 오지 뭐 깔끔하지 좋은 냄새 나겠지 그런 사람 매일 그런 보게 되면 비교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후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보내줬는데요. 아 일단 어렵다. 오늘 주제는 네 맞습니다. 영화 밸런스 게임. 근데 항상 우리 결론을 내리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이자. 네 유교걸 vs 라보이 오늘의 결론. 영화처럼 나도 내 인생에서는 주인공으로 살자. 오. 멋지다. 야. 멋져. 맞아요. That's what movies are all about, right? Kind of like imagining yourself. In that position of like the hero, let's say.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어떨까, right? 그 항상 imagination 줄 수 있는 chance를 가져서 아 저도 그래서 진짜 매일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오 제일 좋아하는 영화 어떤 것? 너무 많죠.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저는 막 호러랑 뭐 thriller, mystery 많이 본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아재 답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Godfather입니다. 왜? 대부? 대부. Godfather 1, 2, 3. 근데 너무 스토리가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저는 그 영화 때문에 on my bucket list 이태리로 꼭 가야 된다라고 아, 진짜 그 꿈을 갖고 있거든요. 아주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영화 보고 난 무조건 이태리 가야 된다.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네 모두 우리 청취자분들 좀 나이 되고 그 영화 네 재밌잖아요. 맞아요. I didn't see 대부.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자 그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네, 서포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탑건. 탑건? 탑건 and 오펜하이머. 아 최근에 나온 탑건? 아, 1편 말고 2편? 최근에 나온 거 Maverick. 아, 그쵸. 근데 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완전 그 옛날 시대 타임 그 스토리인데. 아 역사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역사랑 과학인데 네. 딱 그 두 개 내용을 담고 있고 학교에서 배웠던 걸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백스토리를 들으니까. 아 완전 모범학생입니다. 모범학생 우리 에이자. 좋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 성희림님 누군가의 Godfather도 하실 생각 있나요? 왜냐면 우리 내부 Godfather에서 말하잖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제 딸 키우길래 너무 힘든데. Right? 네, 좋습니다. 자, 우리 1부 Australian English 1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에이자,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재밌었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Bye! 네, see you next week.